네, 이준식 지금 그전 독립기념관장님, 그다음에 석유인 교수님 나오시는데요. 이준식 지금 지천청 장군의 외손주 되시는 분이 저희 유한뉴스 커멘터리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별로 안녕하지 못한 시대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독립기념관장을 언제 하셨었죠? 2020년까지 했어요. 2020년 아, 초까지요. 계속하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얼마 전까지 했죠. 네. 그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군요. 네. 일단 지청정 장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워낙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예, 뭐 같은데요.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총사령을 지낸 분으로 이제 많이 네. 알려졌는데요.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의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돼야겠다 이제 작정하시고 대한제국 육군 유년학교 입학을 하셨는데 1907년 8월 초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8월 1일 날. 예. 육군 유년학교도 이제 문을 닫았죠. 네. 이제 유년학교가 문을 닫은 다음에 대한제국의 국비 장학생으로 네.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망명을 결행하셨죠. 그래서 네. 만주에 가서 1919년 6월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횟수로 따지면 한 26년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독립전쟁, 항일 무장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가정도 상당히 돌보진 못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예, 당시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뭐 자기 몸도 다 불살랐기 예, 뭐 다들 그러셨죠. 특히 이제 해외로 망명하신 분들은 가족을 돌볼 그렇죠. 여유가 없었죠. 뭐 네, 아예. 나라 구하겠다고 그치 나섰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외가의 경우는 네. 외할머니가 자식들 다 키웠고요. 아. 저희 외할머니도 귀한 집에서 자란 분인데 네. 남편 잘못 만나는 바람에 만주 가셔서 뭐 농사도 직접 지으시고 그렇게 자식들 아, 만주 키우고 쪽다 같이 가셨군요. 할아버지가 먼저 망명하시고요. 네. 외할머니는 몇년 지난 다음에 네. 자식 세명 손을 잡고 네. 남편들을 그러니까 물어 남편을 찾아간 거죠. 간도 그쪽으로 갔었던 예, 건가요? 만주로. 네. 아, 거기서 계속 계셨던 거예요? 해방될 때까지? 1934년에 이제 만주에서 중국 관내라고 그래서 네. 만리장성 남쪽을 이제 중국 관내라고 하는데요. 네.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국 관내로 좀 이동을 예. 하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중국 관내로 이동하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를 비롯해서 자식 세 명도 모두 중국 관내로 이동하셨죠. 아, 그래갖고 뭐 충칭 이런 데 계속 예, 다니셨고. 뭐 북경, 남경, 뭐 충칭.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옮기면은 또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옮기면 그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하셨고 네. 제일 오랫동안 머문 곳이 그러니까 충칭입니다. 충칭. 충칭에서 한 5년 동안 거기가 있었으니까요. 임시정부 예.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아, 그런 다음에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함께 귀국하셨겠네요, 결국. 예,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5년 12월 달에 네. 일진 네. 이진으로 나눠서 귀국하셨고요. 네.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는 중국에서 한국 광복군 확군이라 그래서 그 군대를 늘린다. 네. 그 외할아버지 생각은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네. 그야말로 정식 국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군의 주축을 광복군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광복군 숫자를 늘려서 그 광복군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군의 주력이 되는 것을 구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중국에서 확군 작업을 하느라고 네. 이제 지청천 장군하고 저희 어머니는 좀 늦게 따로 귀국하셨죠. 그 작업이 좀잘 순조롭게 안잘 됐죠. 안 됐죠. 예. 잘안 됐으니까 이 군사영어학교 예. 쪽에서 그러니까 미 군정이 당시 이제 그 남한에 진주하고 네. 있던 미 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한국 광복군을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했거든요. 개인 자격으로 다 네, 들어왔던 그래서 걸로 기억하는데. 임시정부 요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셨고요. 네. 만약 뭐 지청천 장군이 구상한 대로 한국 광복군이 중심이 된 국군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네.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중에 대한민국 국군에는 또 이제 강복군에 설동했던 분들. 예, 그 국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미군정도 그건 인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립군 광복군이 적어도 간판은 돼야 된다.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 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참모총장, 네. 이제 지총전장으로 한국 광복군 총사령이셨고요. 그 위에 참모총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 장군을 그래서 미군정에서 처음에 간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복군 출신들도 국군에 많이 들어가셨죠. 근데 네. 숫자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보다는 적어가지고 결국은 그 세력 싸움에서 밀려나는 바람에 독립군 광복군은 이제 대한민국 국군에서 완전히 주변화됐고요.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주력이 됐고 그 전통이 지금 육군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동상 만든다고는 백선엽이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예. 백선엽의 과거를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예. 대단하대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일본군 만주군 출신 중에서도 일부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독립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질 군의 중심은 그래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 예.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독립군 광복군과는 무관한 자신들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처음부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백선엽은 후자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분노 이전에요. 네. 멍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 예. 분노는 조금 있다가 치밀어 올랐고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처음에는 홍범도 장군 형상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육사교정에 있는 다섯 분. 네. 김자진 장군, 지청천 장군, 이범석 네. 장군, 그다음에 이효영 선생. 네. 네 분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의 형상을 모두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놈들이 다시 점령했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분노도 치밀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서게 됐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한민국 국군 가운데서도 육군의 역사는 오랫동안 참 비틀려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중심은 전통은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사실을 육군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계속.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는 미군정부터 시작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육군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네.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독립군 광복군이 대한민국 육군의 출발입니다. 네. 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한 5년밖에 지나자 네. 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 네. 엎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라고 변명을 하든 지금 육군사관학교나 뭐 육군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독립운동 역사를 대한민국 국군 육군의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반발이 워낙 거세게 일어나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어디 국방부로 옮기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한다고만 돼 있고요. 지금 국방부 앞에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이 따로 있습니다. 네. 완전 철거하겠다 육사에서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철거한다는 거고요. 다른 내부는 좀 문제가 커지니까 처음에 철거한다 그랬다가 좀 철거해서 독립기념관에 수장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네. 문제가 커지니까 육군 사관학교 안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원래 있던 곳이 그 충무관이라고. 네, 충무관입니다. 모든 생도들이 지나다니는 네,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생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죠. 아.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그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거를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으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네. 육군사관학교 안에 육군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육군 박물관 수장고로 옮긴다는 뭐 얘기도 있어서 네.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흉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박물관 방문할 때 방문 보는 거군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수장고로 옮기면. 수장고? 네.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수장고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아무도 못 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흉상이 설치된 네 분 또는 다섯 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다섯 분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독립운동가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예.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네. 문구로 시작이 되는데 이 문구를 헌법재판소에서 일찍에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문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고 대한국민도 없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지금 부정하려는 육군사관학부나 국방부의 처사는 결국은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 이 헌법을 부정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쓰는 네. 말로 표현하면은 네.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 스스로가 자기가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네요. 자인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아유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예전 보수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네. 때도 잘못된 정책, 특히 역사 관련해서 잘못된 네. 정책을 펴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국정교과서 말씀하시죠. 예,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이제 건국절 재정운동도 그렇고요. 예, 예. 근데 슬쩍 꺼냈다가 예. 여론이 나빠지면 안 했죠. 새가 불려하면은 발을 뒤로 빼기도 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은 특징이 뭐냐면은 물러날 줄을 몰라요. 아주 좀 유식한 용어를 쓰면 좌고우면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자신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요. 예.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와라. 라는 거죠. 아,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면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물러설 줄은 몰라요. 뭐, 홍범모 장군이 항상 철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 가운데 3분의 2가 반대하는데, 그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참 막는 방법은 저도 마땅하게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쨌거나 계속 뭐 여론을 환기시켜서 네. 이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역사 쿠데타를 막아야죠. 이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장 네. 역사 쿠데타적 성격으로 네. 해서 갔던 권력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사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도 그런가요? 예. 네. 아니 국민 대다수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역사를 부정하면은 그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네. 정 하고 싶으면 네. 아주 오랜 기간 그야말로 준비를 해가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하루아침에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 교육을 통해서 홍범수 장군이 훌륭한 분이라고 다 배워왔는데 시험 문제까지 나왔어요.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홍범수 장군은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빨갱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네. 거기다가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건드린 거예요. 지청천, 이범석. 네. 다 그 대한민국 정부 탄생한 다음에 요직에 있었던 분들 아니에요? 네. 이범석 장군은 국무총리고요. 국무총리까지 했고. 저는 그래서 국방부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범석 장군이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 국방부 장관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국방부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게 제가 보기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뭐 대통령실, 네. 용화대라고 불리는 예. 대통령실에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친일 극우 세력이 많이 포진해 있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태호입니까? 네. 뭐 그럼 김태호 뭐 차장을 비롯해서 네. 대외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사실 이번 역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치, 네. 그래서 고시 공부하면서 그 뭐 한국사 그 뭐 네. 이기백 선생 그걸 하나 봤겠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역사 쿠데타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실패했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도 결국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해방 후에 이승만 때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다가 워낙 국민적 열기가 있으니까 이승만 정권 때는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죠. 활용하려고 했죠. 예. 활용. 그래서 초대 내각에도 어떻거나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많이 입각을 네. 시켰고요. 1951년에 이른바 육군사관학교가 이른바 정규 육사로 다시 출범을 합니다. 네. 그 이전에는 단기 속성반으로 입학을 시켰다가 1951년에 이제 6.25전쟁 와중에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다시 출범을 하면서 이른바 네. 정규 육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정규 육사로 출범할 때도 안중근 의사의 조카이고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출신인 안순생 장군이 육사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한 분을 육사교장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제 뭐 임명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1950년대 초까지는 어쨌거나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독립운동을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중반 가면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네. 완전히 친일파가 득세를 하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정권에 따라서 약간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독립운동 자체를 이렇게 폄훼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박정희도 이러진 않았죠.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쿠데타라는 게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착안한 게 독립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962년에 네. 이제 쿠데타 직후인 1년 뒤인 1962년에 독립운동가 서훈을 시작했어요. 네. 이승만 정부 때는 안 하던 거를 박정희 정권 때 시작했거든요. 홍보부 장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홍보부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때는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됐을 네, 겁니다. 그 박정희 이름으로 훈장 받았어요. 그걸 지금 이 한국의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해군의 홍범도함, 잠수함 홍범도함 이름 붙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니 보수 정권 때도 이전 보수 정권 때 다 인정한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지금 부정하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도저히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듣보잡 또 역대급의 이러한 역사 쿠데타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이 현 정권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친일 극우 정권이 되는 거죠. 예전에도 뭐 보수 정권에서 여러 차례 자신들 그 이해관계 맞춰서 역사를 좀 만들어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런 친일 극우 정권이 뭐 그거를 이제 뭐 국민의힘,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죠. 네. 마지막 막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권이 재정세를 차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0이고요. 네. 얼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반일을 외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어떻게 반일이 반국가가 됩니까? 저는 그 홍범도 장군 형상을 비롯해서 이 다섯 분의 형상을 철거하겠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나왔다고 판단이 돼요. 이제 반일, 항일 용인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반일을 외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반일 항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럼 반일 항일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장님, 지금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막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이승만 정권 시대 때도 그 이승만이 그 당시 네. 가부장이었잖아요. 완전히 왕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 4.19 혁명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네.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네. 촛불혁명 이러한 도도한 흐름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정권이 내몰고 있죠. 네. 사실은 지금 뭐 그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이제 검찰 공안 통치에 약간의 겁을 먹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게 불과 한 6, 7년 전인데. 글쎄 말이에요. 또 해야 되나라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그 촛불이 본격적으로 활활 예. 타오르진 않지만. 네. 지금 정권이 하는 걸 보면은 다시 또 촛불이 타오르라고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관장님 보시기엔 다시 타오를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다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역사가 또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주기가 대개 한 20년 주기 뭐 이랬는데요. 그러네요. 예. 주기가 이제 너무 짧아져서 사람들이 지금 좀 당혹해 하는 것 같아요. 피곤해하기도. 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또 저것들 몰아내야 돼? 해봐야 또 다른 놈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또 한 번의 촛불이 타오르면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히 만들 해야죠. 필요가 있죠. 확실하게 청산해야 되는 네. 거죠. 저는 한국 역사가 꼬이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은 해방 후에 친일파 청산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뭐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서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제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청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확실하게 청산해야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오겠죠. 네.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회 되면 또 시간 되실 때 저희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관장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